KTX 역세권의 김기현 의원 소유 토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시 의원들의 주도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위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을 추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급기야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KTX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난주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지방자치법 제45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는데 지난 10월 민주당 시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1차, 2차에서는 도로가 김기현 대표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3차에서는 그 인접하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되었고. 국민의힘은 이 발언에 대한 법적인 유권 해석 결과 이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특위위원을 추가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손종학 의원이 특위에 합류하면 연장자 순으로 손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조사 조례에 따라서 추가 선임을 통해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종학 의원님을 이렇게 선임을 하셔가지고 임시위원장을 뺏어가겠다 이런 식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위원을 추가하는 안건은 전자표결에 붙여져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 고우근 시의원이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고 의원이 의장석을 내려오는 박 의장을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이를 제재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고 의원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고우근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X 역세권 연결도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민주당 주도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몸싸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울산시의회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